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천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1000포인트 돌파 안착 어제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장의 반응들은 어땠나요? 근데 이게 코스닥이 이렇게 돌파됐으면 사실 좀 흥분해야 되는데 네. 시장이 되게 뭐 차분하더라고요. 차분하고 뭐 그러니까 좀 뭔가 소리소문 없이 코스닥이 계속 올라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좀 약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또 코스피의 대형주를 그동안 많이 사셨거든요. 그동안 보면 이제 1월부터 중소형주보다는 그쪽에 이제 쏠려 있다 보니까 코스닥 상승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뭐 흥분을 하신다거나 좋아하는 뭐 그런 기색은 좀 많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역시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로 좀 완만하게 지금 시장이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파했던 이제 뭐 주역은 역시 뭐 제약바이오주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진단키트 기업들이 이제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이 뭐 자가진단키트 도입 그 영향으로 좀 급등을 했고 워낙 또 시총들이 뭐 작은 기업들은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줬고 또 어제 SK와 LG의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2차 전지 섹터들이 또 시총 상위권에 포진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나왔고 또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게임이라든가 콘텐츠 업종인데 이 섹터들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닥 분위기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뭐 미국에서도 러셀 2000 지수라든가 이런 이제 중소형 지수들이 다 강하거든요. 물론 좀 성격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한국만의 뭐 이런 모습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형주가 좀 쉬는 가운데 그러니까 경기에 베팅하는 대형주보다는 최근에 좀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금리에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오히려 금리 하락기에 수혜를 받는 네. 이런 중소형 성장주 쪽으로 좀 단기적인 매기가 쏠리면서 코스닥이 정말 20년 만에 다시 한번 그 1000포인트를 돌파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안정의 수혜를 코스닥이 또 받은 것 같고요. 또 그동안 말씀하셨던 코스닥을 주도하는 그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네. 게임 BBIG거든요.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좀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들도 좀 살펴볼게요. 코스닥 지수를 이끈 투자 주체는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어제만 최근 한 며칠만 놓고 보면 거의 외국인이 많이 이끌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연기금은 계속 파는데 코스닥은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건 긍정적인데 근데 올해 연초부터 좀 놓고 보면 그러니까 작년도에 코스닥을 그 개인 투자분들이 한 16조 원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 올해도 한 5조 원 정도 좀 순매수를 하면서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뭐 개인 투자분들이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사고 있는데 근데 절대 수준으로는 코스피가 훨씬 높겠죠. 그렇지만 코스닥도 계속해서 좀 순매수 기준 유지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이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거는 저는 이제 외국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외국인 순매수 그 상위 종목들 보면은 네. 대부분이 IT하고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진되는 뭐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또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외국인들이 그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순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영향력도 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좀 바뀌긴 하는데 지금 단기적인 시각도 역시 외국인들이 좀 코스닥 쪽으로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시장 흐름 보실 때 사실 외국인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관보다도 네. 외국인이 계속 뭐 코스닥을 사준다면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바톤 터치가 잘 됐습니다. 개인 쪽에서 시장을 좀 사주면서 주도를 해주다가 외국인 쪽에서 받아주면서 1000포인트 네.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초에 이제 금리로 떠들썩할 때 저희가 이슈 분석 시간에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뭐 M&A나 지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렸어요. 이게 또 좀 우리 기업들이 좀 야성을 회복하는 네.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코스닥 한번 볼게요. 체질 개선 됐을까요? 일단 근데 좀 아직 아쉬운 거는 좀 쏠림이 아직도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쏠림이 좀 정말 심하고 그러니까 원래 코스닥이요. 보시면 2010년에서 14년도까지는 400포인트에서 한 6, 7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한 몇 년간. 이제 그 구간에서는 사실 코스닥이 그냥 사실 그 시장에서 그냥 대접을 못 받았죠, 전혀. 그러다가
2015년부터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아마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한 거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엄청 커졌고, 또 그때 코스닥의 좀 주요 상위권에 뭐가 있었냐면 중국 소비주가 많았어요. 그때 뭐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같은 화장품 계열사들이 이제 막 무차별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코스닥이 한 단계 레벨업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또 한번 뭐 벤처펀드 뭐라든가 정부에서 뭐 세액공제 같은 거 제공하면서 코스닥이 그때 900포인트도 한번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점점 레벨업이 됐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코스닥도 여전히 코스피와 마찬가지지만 너무 제약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IT 쏠림 현상이 지금 여전히 지금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이 뭐 갑자기 신약 개발 실패한다 그러면 지수 전체가 막 휘청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이 나오는데, 결국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선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도 더 좋은 모습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 반도체라든가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컨텐츠 업종 뭐 이런 것들은 성장을 해서 뭐 긍정적인데, 그 내수에 기반한 그 섹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도 네. 내수 소비주에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시총이 좀 의미 있게 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르게 이게 업종이 좀 분배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너무 수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제약 바이오 좀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좀 뭐 걸리겠지만 체질 개선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내에서도 내수 소비주가 되게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좀 반대죠. 어떻게 보면 수출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대외 변수에 좀 그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체질 개선까지는 조금은 아직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1000포인트 돌파가 20년 만에 나왔는데, 뭐 이런 게 사실 그냥 나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몇십 년 만에 새로운, 어쨌든 예전에 올랐었던 그 고지에 다시 회복을 됐다는 네. 것은 뭔가 시장이 좀 달라지는 어떤 또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코스닥의 미래에서는 무엇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살펴보셔야 될까요? 일단 코스닥이 좀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좀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그 대표 기업들이 다 코스피로 넘어가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카카오도 코스닥에 있었잖아요. 뭐 네이버도 그랬고 셀트리온마저도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올해 아마 합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작년도에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합병하려면 시장 그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옮겨가야 되거든요. 이 3사가 그렇게 되면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코스피 쪽으로. 그러면 이게 코스닥을 대표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점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의 대표성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래서 뭔가 코스닥의 그 시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대표 기업들이 좀 코스닥 시장 안에 계속 안착할 수 있는 뭔가 좀 지원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코스피 추종하는 기관 자금은 엄청나게 많은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오너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코스피를 이전하는 게 주가 측면에서 유리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해결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관 투자가 코스닥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경쟁력 있는 코스닥 기업들이 어쨌든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장할 때부터 또 코스피에 바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네. 코스닥에 상장해도 되는 성격인데 성장주들이 그냥 코스피로 가버려요. 그런 경우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기대해 볼 만한 건 이제 올해부터 연기금이 좀 코스닥 비중을 늘린다고 했거든요. 전체에서 코스닥 그 투자 비중이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적은데, 그거를 이제 좀 의미 있게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에서 제약 바이오 쏠림 현상을 어쨌든 해소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아직까지는 비중이 압도적으로는 높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이,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죠. 제약 바이오가 이렇게 시총이 낮아지라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이제 그 뭐 IT가 됐건 2차 전지가 됐건 콘텐츠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더 크게 성장을 해서 또 내수주와 같이 맞물려서 성장을 해주면 이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코스닥에 잘 안착해야 할 것이고 성장주에 또 IPO 계속돼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1000포인트 돌파의 수혜 종목은 뭐가 있을지 이슈주 브리핑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스닥이 천스닥에 올라서게 된 건 제약바이오주가 최근 힘을 내고 있고 또 게임과 콘텐츠 업종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총 상위 탑10 종목들의 변화만 봐도 그 흐름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제약바이오가 석권하던 5위에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들이 올라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또 11위에는 CJ E&M까지 올라서면서 미디어주들도 코스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각 섹터별로 조명받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N입니다. CJN 지난해 8월 최고가 32만 원까지 찍은 뒤에 지난달 12만 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주가 조정을 받다가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3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우선 CJN 무상 증자를 결정했고요. 또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에 이전 상장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분기 배당도 도입을 했고 또 자사주 매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나온 이슈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진단 키트를 식약처로부터 수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유럽 23개국을 시작으로 해외 각국에 수출을 해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CJN 앞으로 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특히 기관 연기금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주 중에서 컴투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는 상반기 최대 기대작입니다. 서머너즈와 백년전쟁이 오는 29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에 일평균 매출이 6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미 주가는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이 백년전쟁을 사전 예약한 지 석 달 만에 500만 명 유저가 돌파하면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1분기는 이렇게 잠시 숨을 고른 뒤 실적 매출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2분기부터는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콘텐츠 중에서 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 주가 추이가 좋은데요. 며칠 전이었죠. 넷플릭스의 낙원의 밤을 공개를 했고 하반기에는 멸망과 악마 판사 등의 라인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까지는 뉴가 영화 쪽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는 드라마 제작과 편성까지 그 사업의 발판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500억 원 규모의 텐트폴 드라마 무빙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8,000원으로 제시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제판 돋보기에서 코스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확인하셨습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업종들 가운데서 염승환 부장님이 관심 가지시는 종목이 있으실지가 궁금해요. 제가 사실 좀 그 관심 갖는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이 우리가 예상하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역시 뭐 IT 쪽에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좀 선별 작업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유동성 장세라기보다는 이제 실적 장세니까 그 안에서 뭐 반도체라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뭐 2차 전지도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뭔가 좀 모멘텀이 있고 확실히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네. 좀 강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2차 전지라든가 뭐 반도체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에 좀 반도체 투자라는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이 대부분 다 코스닥에 포진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섹터들이 계속 좀 시장을 주도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도 이제 SK가 또 미국에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SK 좀 밸류체인이라고 그러죠. SK 이노베이션 밸류체인에 속하는 그 2차 전지 소재 장비 회사들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역시 뭐 콘텐츠주 아까 뉴도 얘기 나왔지만 네. 이 중소형 제작사들 계속해서 드라마 제작사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웹툰 회사들도 계속해서 지금 해외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웹툰과 관련된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뭐 어떻게 좀 얘기를 할까요? 네, 얘기해 주시고요. 네. 지금 또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지금 뭐 어쨌든 거래량 없이 차분하게 1000포인트 돌파가 나온 네. 순간인데 괜찮을지도 궁금하고요. 투자. 뭐, 그러니까 코스닥이 사실 이제 1000포인트 올랐지만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고점을 돌파하면 거기서 쉽게 꺾이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0 돌파하고 나서 어쨌든 안착한 것처럼 네. 이 코스닥도 당분간 안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은 조정이 좀 나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에서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원익 IPS 계속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주 중에서는 제가 아까 중소형 제작사도 좀 말씀드렸지만 가격들이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역시 1등 주인 그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괜찮아 보이고 또 게임 주에서는 이 조만간 신작 게임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걸 좀 만들었던 카카오 게임즈도 상대적으로 좀 포션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에 이번에 양극재 공급을 체결했던 2차전지 그 양극재 회사죠. LNF도 계속해서 모멘텀 받을 것 같은데 2차전지 소재 협정이나 그 밸류체인 보면은 거의 유일하게 지금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멘텀이 좀 강하다고 보시고 이들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투자 뭐 오늘 사실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네. 좀 나와준다면 비중을 늘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예, 좋은 종목 잘 골라주셨다가 자신 있는 가격에 진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가 시장 이끈 건 사실이지만 IT 소부장과 2차 전지, 게임 드라마, 웹툰 쪽에 대한 관심 언급을 해주셨네요. 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